교통사고 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장에 출동했던 순찰대를 찾아가 봤습니다. 18시 16분에 난 거예요. 킹고한 것으로 10.4K. 버스객이 6명 있었는데, 6명에 2명이 머리가 좀 아프다고 놀랬겠지. 놀래서 이제 좀, 그래가지고 머리 아프다고 했는데. 타이어 고장으로 인해 앞서가던 버스와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버스 승객은 비롯해 장윤석 씨 또한 큰 부상은 없었다고 합니다. 장윤석 씨는 정해진 일정을 위해 사고 당일 태국으로 출국했는데요. SNS를 통해 버스 승객들에게 사과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나 병원 갈 틈도 없이 비행기 그냥 비행기 시간 늦어가지고 뛰어서 비행기 타고 바로 지금 공연 때문에 왔습니다. 병원 가려고 다 스탠바이 해놨었는데 다행히 이제 보행 컨디션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서 서울 가면은 저희 검사 한번 받아보려고요. 근석 씨 다친 곳 없더니 정말 다행이네요. RF의 멤버 이성욱 씨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지난 21일 이성욱 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음주운전은 맞는 건가요? 단속이 됐으니까 여기 오지 않았지. 단속된 건 사실이잖아요. 지난 20일 경기도 부천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이성욱 씨. 단속 당시 면허정지 100일 해주는 혈줄 알코올 농도가 측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천장에서 나가서 이제 만나기도 했으니까 그 부분은 아무것도 아닌 걸 줄 알았는데 5m 이상 운전을 하게 되면 똑같이 처벌받는다. 음주 후 도로가 아닌 운동장이나 주차장에서 단 1m만 운전해도 음주운전에 해당하는데요. 가속을 하고 있는 기간이었는데 요번 일 계기로 똑같은 실수도 안 하도 뭐. 음주 후 운전은 절대 안 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수현 씨는 착하게 이쁘게 생겼잖아요. 예. 저는 그런 스타일보다도 섹시함을 좀 이쁩니다. 이상형은 전화 안 하는 여자다. 네, 드디어 그녀를 만났습니다. 노초각 개그맨 김현철 씨가 품절남이 된다는 소식입니다. 남녀 같지가 않아요. 네. 네, 10살 연하의 자상한 성격을 하는 김현철 씨의 예비 신부. 그녀를 사로잡은 비법은 뭘까요? 네. 잘해주지 않습니다. 정말 나쁜 남자예요. 나쁜 남자는 아니에요, 저는요. 나쁜 남자와 매력이 통했나요? 그런 식은 꽃피는 봄날 치러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김현철 씨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지난 19일 가수 세븐 씨가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입대했습니다. 잘생겼어요. 네. 세븐 씨가 입대하던 날 한류 스타답게 국내 팬들뿐만 아니라 많은 해외 팬들이 마중을 나왔는데요. 의정부 같은 의정부. 오랜 기다림 끝에요.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세븐 씨. 어색한 듯 쑥스러우면서도요 경례를 해보이는데요. 오우 각이 나옵니다. 늠름하죠? 각이 나와요. 남들 다 가는 군대고 제가 또 늦게 가는 거라서 참 지난 10년 동안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네네. 또 과분한 사랑을 받아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고요. 촬영 중에 네. 이렇게 머리를 짧게 자르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네. 시원했습니다. 네, 제작진의 요청에 시원하게 자른다고 짧은 머리도 잘 어울리는데요. 세븐 씨에겐 11년째 연애 중인 아리따운 그녀 박한별 씨가 실제로 네. 해외에 네. 촬영차 가 있어서요. 네. 머리 짧은 모습 아주 멋있어요. 고무지 거꾸로 안 쓰고 잘 기다리시겠다고 하시는지 뭐 궁금합니다. 네. 그럼 뭐 알아서. 네. 아, 그러면 세븐 씨가 입대 전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응원 꼭 하고 싶었습니다. 정말요? 살짝 여유를 위해서 이렇게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응원 고민을 많이 와주시고, 그러면 참, 부인들에게 힘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지금. 생각이 사랑에 보답하는 그런 멋진 세븐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세븐 씨, 인연 후 더 멋진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충성! 네, 이상 연애가 핫클릭이었습니다. 여성의 계절, 봄, 그리고 여심을 사로잡는 꽃미남들. 옛날에는 참 꽃미남들의 전유물이었어요. 굉장히 마초적이다. 브라운관은 꽃미남들이 접수했을지 몰라도 극장가는 거친 남자들이 대세입니다. 흥행의 1등 공신, 영화 속 거친 남자들. 꽃미남이 아니어도 괜찮은 그들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연예가 리포트 나우에서 알아봤습니다. 엄마 봤어요. 내 머리 커서. 올 상반기 최고의 화제는 자녀 7번방의 선물이죠. 한국영화 8번째로 1,000만 관객을 돌파하며 관객들을 웃고 맞습니다. 올린 이 영화엔 그간 많은 작품들 속에서 거칠고 남자다운 역할을 도맡아온 류승룡 씨가 있었는데요. 잘 듣도록 해라. 하정우 씨와 류승범 씨를 필